궁금한 건 사실 집이 아니겠습니까? 맞아. 일보다 이게 제일 간단해. 가장 궁금한 건 사실 현재로서는 중간 순위가 어느 정도 최종 순위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전 중간 순위 7위가 김중현 씨였고 야. 8위가 신성 씨였습니다. 어떡해. 그리고 9위는 박현호 씨였습니다. 어? 과연 김중현 씨가 7위를 지킬 수가 있을지 아니면 뜻밖의 인물이 차지를 할지요. 그냥 누군가 7위가. 네? 와 여기 진짜 모르겠다. 남승민 되는 지킬 것 같기도 하고. 김중현 씨였습니다. 자 7위를 제외한 나머지 7분은 순위와 상관없이 모두 탈락 후보가 되고요. 이 중에 한 분만 국민대표단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야~ 결승 직캠카드의 주인공! 아, 이거! 최종 순위 7위! 누구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최종 순위 7위! 직캠카드의 주인공 됐다. 신성 됐다. 중간 순위가 8위였습니다. 중간 순위까지는 결승에 직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마지막 2라운드 국민 대표단 여러분들의 점수를 반영을 하고 나니까 최종 순위 7위로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한명호, 민수현, 박민수, 손태진